요 시간에 방송을 켤수 있었던 이유는 저녁에 좀 약간 미팅 같은 거 있어가지고 좀 식사를 하고 올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남녀의 미팅 아니고 약간 반 비즈니스 차원의 그 미팅이었기 때문에 습도 79% 찍고 왔더라고. 그 동네 공원에서 그 습도 온도랑 습도 측정돼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오는 길에 한번 봤더니 어후. 참 증거물. 이게 동네 고그 동네 그역 뒷골목 그 공원에서 찍힌 온도랑 습도거든. 그 우리나라 그 우주과학 개발 역사. 그거는 그 누리호 발사되고 그날 밤에 했지. 사실 그거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 얘기 당연히 들어갔지. 어쨌든 누리호 발사된 날그 성공 확인되자마자 그거 확인되자마자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그런 컨텐츠 할 때는 좀 준비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아 그리고 나걔 토요일에 내가 다른 급좀 약간 신경을 많이 썼던 일이 끝나고 나서 주말 내내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았는데 그래서였나? 내가 토요일 저녁에 그 명동성당 편의점에서 이거를 샀었거든요. 여태 안 먹고 있더라. 명동성당 편의점에서 샀었는데 그날 저녁 미사 보고 샀었는데 아마 그 태양계 벗어났을 정도로 멀리 간그 미국의 그 아마 그 우주선이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그 보이저 호밖에 없을걸요? 그 보이저 호 시리즈 자체가 애초에 그 뭐냐 더 멀리 있는 행성들까지 쭉 탐사하는 게 목적이었어가지고 어쨌든 그 보이저 호가 아마 1호하고 2호가 있을 거야. 나도 그거는 그 다시 못 돌아오는 거를 아예 그냥 각오를 하고 내보낸 거일 거야. 아예 그거를 각오하고 내보낸 걸걸?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관찰해서 찍은 거 자체는 계속 나사로 보내는 거지. 애초에 가서 거기서 산화해라. 약간 그게 목적이어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 그냥 각오하고 무인수선이니까. 어쨌든 그 우주에다가 발사하는 거는요, 그 어떤 거는 돌아오는 게 목적이고 어떤 거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할거할일 계속 해라. 약간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료로만 버티는 게 아닐걸? 그게 아마 그 연료가 다 되면 그냥 그 우주에서 그 무중력으로 떠다니잖아. 그런 거를 역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계속 그냥 떠다니는 걸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연료의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닐걸? 그냥 거기서 수명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대로 쭉 가고, 그 수명 다할 때까지 그냥 떠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안에서 몰라 어떤 방식으로 부품이 산화할지는 모르겠어요. 막 인공위성 같은 거 특히 그 지구 궤도 주변에 그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수명 다 하고 거기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어. 수명 다 하고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그거를 나중에 막 어떤 우주선이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래도 그 우리 은하계에는 있어. 아직은.
우리 은하계에는 있는데, 근데 그 은하계 밖으로는 아마 우리 살아있을 시절 안에는 못 벗어날 수도 있어. 건강한 이소 마이1994 에드벌룬 한계의 선물. 아, 네, 한개 고마워요. 어쨌든 그리하고, 그날은 그 고데기의 힘을 좀 빌린 거고요. 집에는 고데기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고, 어쨌든 집에 조금 이제 내가 방송을 좀 빨리 켤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집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저녁에 그 몇몇 공무원분하고 식사 미팅을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40대 공무원 한 분이고 50대 공무원 한 분인데, 그두 분이랑 내가, 물론 여러 명이 앉아, 내가 하필이면 딱 마주보고 앉았어. 음식 사진은 못 찍겠더라. 눈치 보여가지고. 피조물 창조? 그거는 알수 없는 거지. 왜냐면 그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고요. 다만, 운전하면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날씨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기는 해요. 근데 습도가 완전 찌들어 있으니까요, 그 바람에 맞는 게 뭔가 그좀그 끈적끈적한 기분 들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끈적끈적한 게좀 좋은 느낌이랑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덥고 습하고 이런 끈적끈적한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 일본은 9월에 월드컵 모의고사를? 근데 왜 미국에서 안 돼? 미국이 그렇게 자연환경이 비슷하지도 않을 텐데. 혹시 그 차예요, 그 블랙박스 있으면요, 그런 거 한번 한문철 변호사한테 제보해봐요. 교통사고 관련 그 전문 변호사 있던데, 그 한문철 변호사라고. 그분 유튜브도 하더만. 아, 동승자가 신고했어요? 하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럽에서 하는 게 그나마 좀 시차적이게는 나을 수가 있어. 왜냐면 저희 카타르 쪽 시차가 유럽 그 동유럽 쪽 시차랑 비슷하거든. 뭐 어쨌든 그 동유럽 쪽이랑 시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좀뭐 낫겠다 싶긴 한 거겠지,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팀들이 그 유럽이나 북중미 팀이랑 붙어볼 기회가 아마 그 가을에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지금 못 붙어. 지금은 북중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기네 대륙끼리 네이션스리그 하고 있어가지고 못 붙어. 일본이 많이 세다기보다는 그 상성관계라는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인 이뭐 피파 랭킹 뭐 이런 지표 이런 거 말고도,
그런 서로 상성관계 먹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번에 페루랑 승부차기까지 해서 월드컵 본선을 갔잖아. 그것도 어찌 보면 호주가 남미의 중위권 팀들하고는 많이 붙어봤어.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호주가 남미 중위권들이랑은 많이 해봤어. 그 짬밥이 있어요. 호주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주도 이번에 그 짬밥의 힘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페루가 단순히 피파 랭킹을 높일 수가 있는데, 페루가 월드컵에 대한 경험은 적잖아. 월드컵 경험에서는 호주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이 경험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가나가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귀화가 생각보다 잘안 된대. 귀화 작업이 생각보다 진척이 안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귀화를 제안을 했던 선수들이 받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물론 나도 핏줄이 있다. 하지만 그 대표팀 선수들은 예선부터 몇 년을 호흡을 맞췄을 텐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팀 케미가 깨질까? 그것 때문에 거절한 선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더 많이 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된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가나는,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생각을 해. 그래? 11명 뛰잖아? 근데 그 만약에 그 11명 중에 한막 4, 5명이 귀화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몇달 앞두고 급 수입한 선수들 갖다가 케미가 맞겠냐고. 팀플이 그게 막몇달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야. 2002년에 폴란드도 그랬잖아요. 그래, 올리사드를 귀화시켰어. 근데 처음 두 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잖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케미의 문제인 거야.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귀화를 너무 많이 시켜도 케미가 맞겠냐 이거지. 케미가 안 맞을걸? 그냥 무분별하게 막 선수들 수입했다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팀을 좀몇년 동안 짜 맞춰야 되는데. 근데 카타르는 그거 알아요? 지금의 카타르가 사실 그동안 월드컵 못 나가던 실력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야. 지금의 카타르가 그 아시안컵 우승할 때부터. 그때부터가 지금의 카타르 실력이기 때문에 옛날 실력이었으면 진짜 못했는 건데. 그 23세 아시안컵? 그거 우리가 일찍 나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게 마냥 황선홍 감독만 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거봐, 사우디 올 클린시트로 우승했대잖아. 그 조직력을 봐야 되는 거야. 올 클린시트 우승이면, 무실점이면. 그 클린시트가 한 경기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어쨌든 내가 책임을 준 이유는 그 저분이 좀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한테 반말하는 것 같아서 책임을 넣은 거야.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그 대회를 사실 그렇게 자세히 안 봤잖아요. 애초에 너무 8강전에서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 끝까지 안 봤잖아요. 기분 상해가지고. 그거 됐던데. 지난 새벽에 여자 대표팀, 캐나다 대표팀이랑 친선 경기했는데 비겼대요. 물론 이제 0대0이라 좀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안진게 어디야? 아니에요. 별로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안 좋아. 빨리 올림픽? 그때는 아직 시간 좀몇년 남았고. 상무는요, 셀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 프로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몇년 동안 그 조직력을 다지는 팀이에요. 클럽들은. 근데, 상무 생각해봐요. 기껏해야 두 시즌 뛰고 가. 입대 시기에 따라서, 근데 요즘 2년 다안 뛰잖아요. 그 군복무를. 그러다 보니까, 가을쯤 되면 병장들은 전역을 해서 나가요. 상무팀에서 시즌을 다안 끝내. 시즌 끝나기 전에 전역해서 원팀으로 복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팀이 항상 가을이 되면 전력이 없는 거야. 거의 매년 겨울마다 그 이때 선수들을 계속, 그쵸, 현역 대상자들. 매년 겨울마다 입대 대상자를 충원을 해요. 그러니까 입영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상무는. 그 일반 부대처럼 그냥 그 병사들 그 입대 시기 뭐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상무는요, 겨울에,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모집을 해요. 그 다음에 입대 선수들을. 그래서 그 일정 시기에 입대를 일괄적으로 해요. 그 육군 훈련소에서 똑같이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무로 보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상무가 그뭐 그쵸? 그래서 그 야구팀도 상무팀은 퓨처스만 뛰는 이유가 있어요. 프로를 못 뛰어요. 퓨처스만 뛰고요. 같은 이유로 그 상무 같은 경우도 그 1군으로 그 K리그 1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야구랑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그 K리그 1로 못 올라오게 아마 이제 지침이 정해졌을 거예요. 상무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지금 국군 체육부대가 지금 상무가 부대는 문경에 있거든요. 부대는 문경에 있어요. 그 문경 세대. 그쪽에 있는데 연고지를 계속 옮기더라. 막 상무에 있을 때도 있고 김천으로 갈 때도 있고 경기장만. 그 상무가 축구팀 처음 생겼을 때는 거길로 갔어요. 그때는 그 상무대가 그때는 장성이었어요. 그때는 장성이 있어가지고 그 광주 경기장을 썼는데, 그 어쨌든 부대를 문경으로 옮겨가지고. 키움 히어로즈가 여태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히어로즈 역사는. 히어로즈 기존 다른 팀 계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히어로즈는 팀 역사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 울산이었는데 1996년인가 한번 우승했잖아요. 그때 수원 삼성이 져가지고. 근데 그 시절에는 K리그가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승강제로 바뀌고 나서는 위 팀은 챔피언 결정전을 안 하죠.
대신에 아마 K리그는 그게 있는 것 같던데. 마지막에는 그뭐 파이널 라운드 뭐 그때쯤에는 그 상위권 팀들끼리만 라운드를 치르더라. 하여간 그거는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용병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축구가요. 다른 나라 선수들 계속 영입을 해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요. 그 안내 그 리그에서요. 상위권이랑 하위권이랑 엄청 갈려요. 약간 그 우리나라 리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K리그나 J리그가 아무래도 방송은 많이 타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인지도가 꽤 좋은 나라니까. 근데 거기서 우수한 선수가 된다? 그러면요. 이제 중동 리그가요. 돈은 많잖아. 산유국이라 돈은 많잖아. 그니까 돈 주고 사가요. 심지어요. 중동 리그는요. 유럽에서 뛰던 노장들도 가요. 다 돈으로 갖고 와. 그 스페인 선수 중에 그 카타르 리그 가서 뛰는 선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카타르의 아시안컵 우승 그 때려 맞춘 선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달달하게 먹다가. 근데 이게 중동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동 시장은 어느 정도 먹히는 이유가 그 축구 경기를 하는 시간대가 유럽이랑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약간 그 러시아 쪽 시차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쪽 시차다 보니까 그 경기 시청 시간대를 유럽이랑 맞출 수가 있어. 약간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야.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게.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지. 그리고 또 AFC 클럽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뭐 유럽이라든지 북중미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추춘제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요. 얘네들은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데 AFC는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 딱, 그러니까, 중간에 유럽 애들이 얘는 쉬는 시기에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요. AFC는 대륙 공통일걸? AFC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요. AFC는. 그러니까 월드컵 때 중간에 시즌 쉬는 거야. 이번에 카타르 대회 같은 경우는 AFC가 시즌을 조금 일찍 끝내고 월드컵을 해요. AFC 요즘 클럽 가입 없, 그냥 관심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요, 그, 동아시안컵인가? 그거를요, 이번에 그, 벤투호가요, 이번에 K리그파로만 치러요. 그 이유가 동아시안컵까지 그 차출을 하기에는 유럽파 선수들은 좀 무리가 있어. 왜냐면 그 유럽파 선수들은 또 카타르 월드컵 때또 이제 시즌 중간에 와야 되잖아.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소속팀들하고 아마 합의를 본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도 그 K리그 팀들이 동아시안컵 때 시즌을 중단을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월드컵 전에 K리그 시즌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시즌을 좀 10월에 일찍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시즌이 10월에 끝나요, K리그가. 원래 11월까지 가야 되는데, 월드컵 준비 때문에 일찍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합의를 보기 위해서, 원래는 그 국제대회 개막 1주 전에 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동아시안컵과 관련해서는 굳이 일주일 다그 소집 기한 안 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한 16일쯤에 출국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출국 날짜를 미루고 출국 전날에 K리그 라운드 치를 수 있게 한 거야. 그렇게 KFA랑 그 K리그 쪽이랑 합의를 봤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최대한 라운드를 많이 치르고 그 물론 이제 K리그 선수들한테 좀 죽을 맛이긴 하겠죠. 경기 졸라게 뛰고 그 다음날 출국하자니. 그게 좀 죽을 맛이긴 하겠는데 솔직히 동아시안컵이 그렇게 큰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희생을 한 거지. 아, 중동은 그렇게 가요? 그러면 각 나라 시즌만 그렇게 가고 아마 AFC 전체 시즌은 아마 그 봄에 시작해서 아마 가을에 끝날 거야. AFC 전체 시즌은. 그 대륙 간 리그는. 그 대륙 내그 챔스 리그 이런 거 자체는. 어쨌든. 어쨌든 아마 챔스 이런 거는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아시아 쪽 팀들이 겨울에 쉬니까. 그래서 AFC 챔스는, 그러니까 유럽도 챔스 그거잖아요.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유럽 챔스도 겨울에는 안 하니까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완전 한여름이나 한겨울 때는 그 대륙 챔스 이런 거는 쉬는 시기야.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겨울이 졸라 춥거든. 겨울이 졸라게 추워서. 어쨌든 근데 러시아는요, 지금 그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런 쪽 연고팀들이 다 2부 리그 가라고 했지. 만약에 그 저기 연해주 지역 팀들이 1부 리그 올라와 봐요. 그러면 아마 그 걔네들 일정이 서로 죽을 맛일걸요? 왔다 갔다 하느라? 그니까 지금 그 물가들이 어쨌든 지금 아주 죽어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번에 벤투 감독이 동아시안컵과 관련해서 그 대표팀 차출할 수 있는 기간을 풀로 다는 안 쓰겠다. 왜냐면 K리그 시즌들 웬만하면 빨리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본인들이 월드컵 때 제때 소집을 시킬 수가 있거든. 딱 K리그 시즌 끝나자마자 그러면 국대 소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동아시안컵 시기는 그 뭐냐 차출 시기를 좀 맞추기로 했나 봐. 아무래도 이번 월드컵 대회 자체가 좀 다른 시기에 치르다 보니까 이건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데드크로스? 이번에 대통령이 뭐, 솔직히 이번 대통령이 뭐 그런 문제를 이미 머리 안에 그, 바로바로 돌아갈 수 있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법밖에 모르잖아.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실수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큰 실수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지금 불만은 쌓여가는데 뭐 터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근혜 씨 때처럼 그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빵그 터진 그런 게 아직은 없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그 최서원 씨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거거든? 그, 지금 문제는, 지금 국힘도 네 분이거든. 지금 더민주도 엄청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지금 국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 그거야. 어느 당이 갈등을 빨리 끝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정권 교체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약간 그 차이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그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이번 지선도 그렇고 어느 한쪽이 다 완벽히 이겼다고 볼순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개선은 비겼어. 대선은 그냥 비긴 거예요. 대선은 어떻게 보면 비긴 거고, 지방선거는요, 그래, 국힘이 좀그 광역단체장을 많이 먹기는 했어. 근데 문제는 경기도지사를 더민주가 먹었다는 거야. 경기도지사를.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많이 이기면 뭐해. 마지막에 제일 큰 데를 뺏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그 더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가 없잖아. 근데 국힘은 지금 당대표 징계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표 징계수 지금 징계위원회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선 때 사실 그게 문제기는 해요. 근데 그랬는데도 경기도지사가 이겼다. 더 놀라운 거는 그러고도 경기도지사를 이겼어. 놀라운 거는 사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걸로 봐요. 경기도지사가 이긴 거는 솔직히 나는 그몇 가지 문제 그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김동연 당선인 자체가 그 뭐냐 그동안의 공직 시절에 일단은 능력이 인정이 됐어. 김동연 당선인이 기본 그 능력 자체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김은혜 후보가 마지막에 너무 제대로 크게 한방 터졌지. 16억. 그게 너무 컸고. 그리고 세 번째, 솔직히 지금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 너무 잘해놓긴 했어. 도지사 시절 때 잘해놓기는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필 그리고 그 당에서 김동연 후보가 나온 거야. 그나마 그건 다행이긴 한 거죠. 그잖아, 솔직히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은 많이 하긴 했잖아. 일 자체는 잘했잖아. 그러니까 득될 게 없어요. 왜냐면 몰라. 그 이재명 의원이 솔직히 그 사람의 그동안의 그 행정 인생을 보면요, 솔직히 일은 잘했어. 뭐 내가 보기에는 그몇 가지 그냥 좀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 이리저리 비꼰 거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까는 거야. 이리저리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명분을 끄집어내서 까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 완전,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몰빵으로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대통령이 민생을 뭘 알겠어요? 맨날 그 검찰 안에 처박혀 있었는데, 맨날 그 지방 그뭐 검찰 여기 서울 검찰 뭐 지방 검찰 뭐 그냥 이곳저곳 그냥 떠돌기는 했는데 검찰에만 있으니 뭘 알겠냐고, 법만 알지 민생을 알겠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통령 하려면요 국회의원도 해보고 자치단체장도 해봐야 돼. 둘다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최소 시자체장, 그
기초단체장이라도 해보고 국회의원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먼저 좀 실력을 키운 다음에, 국회의원을 해본 다음에 광역단체장 정도 해도 그래도 이름이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요, 이재명 의원도 이제 국회를 처음 가본 거지.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행정만 했던 사람이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국회랑은 좀안 친했던 사람이긴 하잖아요. 이재명 의원도. 사실 그게 약점이긴 했지. 지역구 의원한테 4년 만에 처음 전화했어. 안 받아요?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명박 씨는 5년을 버텼다? 이명박 씨는 5년을 버텼고 박근혜 씨는 4년을 못 버텼어. 근데 박근혜 씨가 4년을 못 버틴 거는 그 최서원이라는 너무 강력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못 버틴 거고. 최서원 때문에 결국은 못 버틴 거고. 안 그래도 그 세월호 때 뿔났던 시민들이 그래도 계속 진짜 날카롭게 보고 있었는데 최서원 터진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2016년 총선 때는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 2014년에 그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로 지지율이 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때마침 이제 그거지. 그 세월호와 관련돼서 이 더민주 쪽이 이쪽 좀 많이 좀 민심을 챙겨줬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씨가 탄핵될 수 있었던 거는 세월호 침몰 이후에 2년 반 동안 더민주가 어떻게 했느냐의 그 차이기는 해요. 물론 중간에 더민주가 그 2년 반 동안 잘하기만 했던 건 아니기는 하고, 중간에 좀 혼란을 좀 겪기는 했죠. 어쨌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팽목항에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겼던 당이 이긴 거야, 결국은. 결국 그 민생을 누가 챙겼느냐. 근데 약간 그거야. 그 박원순 씨에 대해서도 솔직히 박원순 씨 우리 과 선배거든? 우리 과 선배인데 솔직히 박원순 씨 그런 사건만 아니었다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타까운 거는 그당 안에서 어떤 좋은 사람이 더 있는지를 못 찾은 거야. 몰라, 더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 좋은 사람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몰라, 그 사람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습을 해서 나올 수 있었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나도 다른 건들은 앵간하면 중독이긴 한데 나는 5.18과 관련해서는 그쪽이거든요. 5.18 때문에 나는 5.18 때문에 그 전두환 씨의 계파 그쪽으로는 좀 신뢰를 못하는 쪽이거든.
5.18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쵸. 근데 사실 이게 그거예요. 그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정책이랑 정치는 다른 거야. 근데 결과를 내야 돼. 얼마나 걸리든 결과를 내야 돼. 근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결과 안 나오면 못 기다리는 거야. 그 대장기적인 계획을. 참. 근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마냥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그 지금의 이 세계적인 위기 사태는 러시아가 사고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된거 알죠? 웬만하면 가입시켜줄 것 같긴 한데. 그 92시간 근무 이거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까? 국회에서 통과 안될것 같거든, 그거. 분명 이거는 아마 국힘 말고 다른 정당들이 다 막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마 통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국힘 쪽에서도 그렇게 우리 죽어나,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국힘 지지자들 일반 서민들도요, 그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 일반 서민들은 못 참을걸요? 기업인들이나 우리한테 좋은 거다 여기 이럴 순 있겠는데, 완전히 그 노동자들은 어쨌든 다음 국회에 그 개헌하면 그때 그건 두고 볼 일이에요. 그 만약에 그 안건 투표 붙이는 날 내가 그 지상파 케이블을 송출을 하든 입중계를 하든 뭐라든 할 거예요. 그날은 어쨌든 뭐 입중계를 하든 뭐라든 할 건데, 몰라 못할 수도 있어.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럼 이제 또 국힘이 그 얘기 하겠지. 다음번 총선 때 두고 보자. 다음번 총선 때 다수 의석 확보해 보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노동 문제를 건드렸다? 아마 이거 다음 총선 때, 다음 총선 때 아주 볼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도 국힘도 양쪽 다 지금 자체 홍역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당내 갈등을 서로 누가 서로 먼저 양보를 해가지고 수습을 하느냐의 그 문제거든. 그거 수습할 수 있는 당이 이기는 거야. 결론은 그렇죠. 에휴.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3개월 전은 발반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잘 먹히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거였지. 사실 그래요. 이게 그 코로나가요, 전 세계 상황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아, 예외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을 했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을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자신도 코로나 한번 걸렸지. 뭐 어쨌든 그렇고. 내가 보기에 바이든은 한번더 도전하겠죠. 아니 근데 프랑스는요. 그 마크롱 대통령의 그 정당 자체가 중소 정당이 그 애초에 그당 규모가 크지를 않았어. 그래서 마크롱이 대통령 될 때부터 이미 여소야대였어. 그러니까 마크롱이 원래 중도 진영이야. 중도 진영이고 애초에 극단적인 그 진영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어. 그 양쪽 거대 정당들이 있고 대통령은 한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그나마 중재가 될 수도 있어. 그거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당선이 됐었지만 거기 나와서 열린우리당 만든 거잖아. 근데 그 열린우리당 초기 때 탄핵이 먹혔는데, 근데 문제는 그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 총선이 있었고 거기서 열린우리당이 이겨버리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 상대가 르펜이라서. 그러니까 솔직히 선거는요, 진짜 그전 이전에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계속 손익계산인 것 같아. 결국은 손익계산이고, 다만 변수는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후보의 역량으로 그 예상 득표율을 바꿀 수는 있어.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예요. 결선 투표 성립 조건부가 있잖아.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와버리면 결선 투표하는 거잖아. 그 전에 과반 나오면 끝나잖아요. 어쨌든 지난번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 뭐냐, 이윤 대통령이랑 안철수 의원이랑 단일화를 해버리면서 이쪽으로 확 기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는 좋지 못했어.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었잖아요. 결과가 거의 반반이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의 영향이었을 수가 있어. 그거 자체는 이재명 의원 영향인 건 맞아. 미국 대선이요? 2024년. 2024년 11월? 아마 10월인가 11월인가요? 그 미국 대선이. 그리고 미국 대신에요. 미국은요, 당선되고 나서 취임까지 3개월이야. 인수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2개월인데, 미국은 3개월이야. 어쨌든 그렇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윤 대통령이 곧 이제 그 해외
외교 실전에 투입이 되잖아. 지금 그거 다 지켜보고 있을걸?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이랑 그 회담할 때 거기서 실수 터지면? 네. 난리 날 거예요. 그니까 딱히 팬덤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그거예요. 국힘이 자기네 당에서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완전 쎄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해봐라.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 그 광역단체장들 그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꽂아준 사람들 되긴 했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 꽂아줬는데 안 됐잖아. 김은혜 전 의원 그 인수위 대변인까지 그만두고 나갔는데 망했잖아. 그 16억 때문에. 강용석 의원이요? 그 사람 그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요. 내가 이거는 내 추측이에요. 가로세로 연구소 아마 유튜브로 수익 별로 안 날걸요? 그렇게 그 극단적인 그 정치 성향 유튜브들은요, 노란 딱지 먹어요. 채널 자체가 노란 딱지예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 안 나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한쪽 극단적이면. 물론 이제 정당들의 유튜브 채널 자체는 뭐 유튜브 수익바라고 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대신에 그거 있지. 스폰을 받겠지. 그 유튜브 광고 수익 이것만 수익은 아니에요. 뭐 유료 광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를 연결해서 뭐 어디 강연 섭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유튜브 수익 안 나가지고 다른 걸로 사업할로 찾은 데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스프닝 구독자 80만인데 채널 자체가 노란 딱지예요. 왜냐면 여기 스프닝 쪽이 주 카테고리가 성적인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노란 딱지가 걸린 거야. 거의 빨간 딱지 채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쇼핑몰 연 거잖아. 그 성인 쇼핑몰. 근데 이제 그런 성적인 쪽 채널들은 그래, 애초 그냥 성인 쇼핑몰로 유튜브 수익을 내고 유튜브 채널 자체는 그냥 홍보용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맥심 코리아도요, 유튜브 채널로는 수익 안 나요. 맥심 코리아도 유튜브 채널로는 수익 안 나고요. 맥심 잡지 팔잖아요. 그 구독료 받아서 수익 그거야. 그리고 이제 미메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 받지. 네, 그 맥심이라는 그 잡지 그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도 잡지가 있는데 맥심 코리아가 있어요. 그 맥심 코리아에서는 매년 이제 미스 맥심 컨테스트를 하고, 근데 그 미스 맥심 컨테스트 보면요, 진짜 세상에 이쁜 사람 많아. 물론 이제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도전을 하기는 하는데, 요즘 이 미메콘에서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인플루언서들이야. 현재까지 근데 인터넷 방송인은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준우승까지는 했어. 그 미스 맥심에서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이 최고 기록은 준우승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해에 개인 유튜버는 아니고 팀 유튜버로 우승자가 나왔지. 그 스푼인 김은지 씨. 스푼인 팀으로 이제 개인이 출전해서 우승을 했지. 어쨌든 그 똘끼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그 김은지 씨는 이쁘기도 이뻐. 근데 똘끼로 우승한 거야. 진짜. 그 똘끼. 에, 왜냐면요. 그 최근에는 이제 개인 채널도 열었더라고요. IC 은지. 근데 그 IC 은지가 뭐냐면요. 그거 굳이 번역하면요. 그 자기 거를 본 떠가지고 만든 그 성인용품 이름이에요. IC 은지가. 물론 채널 자체는 그런 거안 하기는 하는데, 먹방 콘텐츠 하던데. 아휴, 어쨌든 그래요. 헐, 카톡 오픈 채팅 왜 2주 정지 먹었어요? 뭐 실수했어? 뭐, 어디 방에서 뭐 실수해서 2주 정지 먹은 거예요? 아, 욕해가지고? 왜냐면, 오픈 채팅방은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픈 채팅방이 너무 활성화되니까요, 각종 규칙들이 생겨났어요. 요즘은 각종 규칙들이 막 이것저것 생겨나면서, 그래서 막, 채팅방에서 막, 규칙 위반했다고 막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막 강퇴당하고 그러면 아마, 다른 오픈 채팅방 이용 이런 것도 아마 좀 제한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막 강퇴되고 그런 제재 받으면. 당연히 강퇴당한 그 방에는 제 입장 안 되고요. 강퇴 풀어줄 때까지. 어쨌든 그래요. 근데 나도 사실은 그렇게 진짜 익명으로 쓰는 오픈 채팅방은 많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업무 관련 오픈 채팅방은 있긴 있어. 대외 업무 관련상. 대외 업무 관련상 오픈 채팅방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인데,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랑 내 생방송 시청자들 중에서 진짜 좀 참여도 높은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에 모이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그 유튜브 구독자 수내 자리인데. 하여간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아니면 그거 생각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 그 조건을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할까 싶기도 해요. 네이버 카페요? 만들어는 놨는데 솔직히 열심히 관리하기 힘들어.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근데 사실 네이버 카페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블로그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아니요, 로그인 자체는 귀찮지 않아요. 왜냐면
자동 로그인 돼 있잖아. 그내 개인 폰이나 내 개인 브라우저는 자동 로그인 돼 있잖아요. 내 개인 PC 브라우저는. 자동 로그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내가 네이버 카페를 만든 이유 자체는 이렇게 블로그에다 만들어. 블로그에다 글 쓰고 아니면 유튜브에다 영상을 만들어. 약간 그거를 좀 링크를 타는 약간 그런 거 용도로 만든 거라서.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카페는 다음보다는 네이버인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오픈 채팅은 카카오죠. 카페는 네이버, 채팅은 카카오. 약간 서로 라이벌 플랫폼끼리. 어쨌든 그래요. 카카오요? 다음까지 먹었으니 뭐 카카오 더 가겠죠? 지금 네이버도 가그 네이버랑 카카오랑요. 일단은 그 자리를 잘 잡은 거야. 어쨌든 그래요. 이게 어쨌든 뭐 그러하죠. 그러니까 카카오는요 지금 모바일 시장을 잡고 있는 기업이잖아 거의. 그 국민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는요 거의 통신사 수준으로 아마 갈 거예요. 약간 아 근데 그거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해외 플랫폼이랑 라이벌이 있죠.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해외 플랫폼이에요. 근데 솔직히 텔레그램은 솔직히 내가 좀 반감이 있어요. 텔레그램이 반감이 있는 이유는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솔직히 난좀 꺼림칙해요. 그 N번방 사건이 일어났던 그 플랫폼이라서. 그게 꺼림칙해요. 뭐 그쵸? 군대요? 솔직히 나 군대에서 맞은 적 있어. 나 군대에서 맞은 적 있는데, 그러니까 몰라, 지금도 알게 모르게 폭력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 폭력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20세기 방식의 폭력이 아니라 21세기 방식의 폭력이 있다는 거지. 디지털 폭력 이런 거. 세상이 어쨌든 아휴, 내일은 더 좋아져요. 그니깐요.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저녁에 그
청년 쪽 정책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 그시 공무원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쪽그 같은 그 운영위원들 그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끼리 따로 하는 얘기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래도 가끔 로또를 하거든. 다들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그래도 나름 좀 어느 정도 그 한정식 쪽으로 좀 괜찮은 음식점 갔어요. 산채향이라고 있어요. 산채향이라고 본점은 저기 그 경희궁에 있거든요. 역사박물관에서 그 KFA 들어가는 길. 근데 거기 본점 안 가고 저기 청계천점에 갔거든요. 청계천점 갔는데 사실 거기 그 산채향이 더덕 전문이거든요. 더덕구이 전문인데 솔직히 더덕구이도 먹긴 먹었어. 근데 내 입맛이 더덕구이보다는 떡갈비거든요. 당연히 떡갈비를 더 많이 먹었지. 나는 떡갈비를 더 많이 먹었고, 그720 그건가요? 그 연금 복권? 그 연금 복권 얘긴가? 그 수요일마다 추첨하는 거? 그 연금 복권은 그 연금 복권이랑 롯데 차이는 그거죠. 연금 복권은 20년 동안 연금처럼 그냥 연금 받는 거고요. 매월 똑같이 나눠봐서 월급 받는 거고, 로또는 한 큐에 다 맞는 거지. 어쨌든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진짜 행운 넘친 사람은 로또랑 연금 복권이랑 둘다 되겠지만, 진짜 행운 넘치면. 그러면 진짜 그거죠. 그 연금 복권 20년 동안 그 그냥 월급처럼 짝짝짝짝 들어오니까 그 안정적인 수익이 20년 동안 보장이 되고, 그리고 로또. 그 로또 같은 경우는 그거죠. 연금 복권으로 20년 동안 월급 꾸준히 받으면서 로또는 집살 돈인 거지. 로또는 한 번에 집같이 큰 재산 필요할 때. 뭐 어쨌든 그러하죠. 계속 2월 돼. 하여간 그래가지고 거의 반찬이 여러 개 종류가 좀 나와가지고 뭐그뭐 샐러드도 먹고 또 불고기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불고기도 먹고 뭐 잡채도 먹고, 잡채는 좀 많이 집어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 가까이 보이는 이 반찬 저 반찬 다 집어 먹었는데, 그래서 밥 자체는 부족하지 않게 먹었어요. 아, 물론 내 돈으로 안 먹었어. 사주시니까 먹었지. 그러니까 사실 맛있는 이유, 그러니까 잘 먹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 부담이 없었잖아. 다만 대화 내용이 좀 부담이 있었죠. 왜냐면 솔직히 한 10명인가 먹었는데 내 바로 앞에 50대 분, 내 이쪽에 40대 분, 내가 마주보고 먹었으니 나이 제일 많은 두 명이서 딱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참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청년들 그 운영위원회들 중에서도 내가 나이가 거기가 제일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50대 분이 다행히 꼰대 마인드는 아니었어. 다행히 꼰대 마인드는 아니기는 했는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 진짜 눈치 보면서 그냥 진짜 조금씩 돌아가면서, 근데 조금씩 돌아가면서 계속 먹을 만큼 먹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나는 그 먹는 양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눈치를 안 봤던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나는 솔직히 밥상에서 먹는 거 눈치 보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식사를 맘껏 못 하거든. 그 건강에도 안 좋아요.
밥상에서는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거 안 받아. 뭐 내가 뭐 그렇게 말을 막 꺼내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 거 문제도 없는데 사실 그런 먹는 거 자체는, 대신에 그 밥도 각자 그 덜어 먹는 거 시스템이어가지고 밥이 한 이따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요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뜨니까 이 앞에 그분이 혹시 밥 덜어 보셨어요? 해가지고 그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뭐 집안일 같은 거 하냐고. 나는 평일에는 한다고. 나는 평일에는 한다 해가지고 해본 사람 같다고. 다행히 그 밥 분배를 큰 문제 없이 했거든. 그러니까 조금 한 3명치 기준으로 밥이 나왔는데 그 내가 일부러 4개씩을 나눴어요. 한 양을 일부러 나중에 남는 사람들 조금 더 먹으라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좀 되게, 그러니까 좀 뭔가 계산을 하면서 떴거든 속으로.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의도하고 뜬 것 같다고. 거의 비슷한 양으로. 어쨌든 다행히 그 점에서는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거 끝나고 어차피 우리 그 청년 그 운영위원들끼리 그 옆에 이제 맥카페를 가긴 했어요. 왜냐면 그 시청 주변이 별다방이 문은 빨리 닫아요. 특히 시청 뒤쪽에 가장 가까운 별다방이 19시에 문 닫아요. 그래서 그 옆에 맥도날드밖에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다들 디저트 하나씩 또 먹고 그리고 나 집에 와서 이거 또 먹고. 아 물론 이거 나 토요일에 명동성당 편의점에서 산 건데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그 하여간 그런 이유로 그쵸, 조심해야 될 나이긴 하죠. 솔직히 그러긴 했어요. 내가 INFP잖아요. INFP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좀 길을 빨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빨아들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난 토요일에도 한 번에 20몇 명을 한꺼번에 대해야 되다 보니까 그날 기가 빨린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일단 토요일 밤에 내가 방송을 못 켰었고 지난 밤에는 잠깐 켰거든요. 토요일 밤에 진짜 집에 오자마자 뻗었었어요. 다음날 오후까지 뻗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 그 단장이랑 반장? 그 앞에서 마주보고 밥을 먹다 보니까 또 이제 밥 먹고도 그분들 또 서로 하던 얘기들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조금 피곤해지는 거야. 좀 듣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셨어요. 막 졸 것 같아가지고 졸 것 같아서 계속 물 따라 마시고 다행히 잘 버텼고요. 내가 기빨리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그나마 기가 좀 빨렸었는데 다행히 집에 오고 나서 조금 풀렸어요. 아니요, 말을 빨리 하시진 않았어. 그분들은 말을 빨리 하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 50대 그 단장 그분이 그나마 우리랑 좀 어떻게 대화가 됐던 이유가 있어. 아들이 둘이 있었어. 내 아들이
한 명이 군복무 중이고 한 명이 군입대 예정이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20대인 거야. 그나마 조금 이렇게 우리랑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더라고. 청년들의 아빠다 보니까. 그래서 원룸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막 그렇게 이제 내가 막그밥 떠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재택근무다 보니까 평일에는 집안일을 한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들들한테 이 얘기 해야 되겠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무슨 그런 그뭐 도덕적인 교본이 돼버린 거야? 사실 그 문제는 자녀들 교육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한 얘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집에 가면 그 집안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 공무원들도요. 청년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은 솔직히 근무 시간 외의 일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청년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면 그 청년들이 퇴근하고 와야 돼. 아니면 휴일에 만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그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아요. 좀 약간 극한 보직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나는 그냥 몸에 밴 건데. 솔직히 그 얘기해준다고 그 아드님들이 그걸 알아듣겠냐고요?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꼭 굶지는 않더라도 배고픔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의 배고픔이었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적으로 좀 커리어 한 토막이 매장당한 적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해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배고픔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깨달은 게 아니고 이래서 사람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물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도 잃고 애인도 잃고 젠장 애인도 잃었어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연애를 할 여유가 안 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진짜 요즘 내가 그 주변 사람들 좀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해 보면 좋은 건 알지. 아니, 내가 당연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걔 짝이라는 게 있으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지. 진짜, 좀, 그거죠. 좀, 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나는 있어요. 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결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응? 아니, 가슴 아파 본 거는 많이 아파 봐서요. 굳이 꼭 자식 때문에 아파 보고 싶지는 않고. 아, 처음에는 좋아요. 아니, 너무 겁주지 마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니까 겁먹잖아요. 헐. 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씨 뿌려서? 그, 약간 진짜,
그 정말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한순간에 그 불타오르는 그이 욕구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 결실을 맺어놔서 헐 둘째 낳고 바로 묶었어요. 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벌써부터 그게 무서워요. 물론 아 근데 낳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좀 있어 보고 싶어. 내 가족이라는 건 있어 보고 싶어. 그래서 낳고는 싶어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내가 지난번에 그 과대표 친구였던 그 친구 결혼식 갔을 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애 아들 넷 낳은 친구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 넷 낳은 친구가요, 진짜 얼굴이 되게 여유를 찾고 되게 온화해지더라고. 그 결혼식 때는 막내만 데리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빠랑 결혼하긴 했어. 왜냐면 그 친구 집안이 교회를 운영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교회 오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지, 꼭 정자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년씩 텀을 두고 나왔어. 몇 년씩 텀을 두고 나와서 큰아들은 학교 다녀요. 큰아들은 학교 다니는데, 막내 옆에 두고 서로 교대로 밥 먹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애를 챙기는 노하우가 좀 이렇게 있더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 키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마 그 어린이집 막 이런 데서도 자기 그 제2의 일자리 뭐 이런 걸좀 찾아보고 그런 거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찾아가고 있더라. 그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우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찾더라. 솔직히 진짜 좀 에이 그 친구가 애초에 살이 통통한 애도 아니었어. 그 이미지 자체는 진짜 변화 없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 우리 그때 우리 다 모였을 때그 얘기했어요. 진짜 친구야 존경한다. 진짜 친구지만 존경했어. 친구지만 존경했고, 진짜 그 세종의 그첫 왕후인 그 소원왕후 있잖아요. 아들만 8명에다가 딸까지 2명을 더 낳았어요. 10명 낳았어, 소원왕후. 진짜 대단해. 근데 사실 그 왕이랑 중전이랑 자식이 많다는 거는요, 사실 그나마 금슬이 좋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피임 이런 것도 없잖아. 옛날은 뭐 피임 이런 것도 없, 그 거의 안 했을 시기니까. 그 옛날 시대 때 자녀가 많다는 거는요, 걔도 부부 금슬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 불 꺼지면 그냥 하는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단장님이 그래도 자녀들하고 좀 소통을 해보려는 그 눈치는 보이더라. 그래도 저 정도 아빠면 괜찮은 아빠다 하고 나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내 행동으로 좀 청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조언을 한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좀
내가 조금 다른 그 청년 그 위원들보다도 내가 몇년 조금 더산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 온 주무관보다 나이가 많았어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그래도 후배 청년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좀 부담이 좀 있는 세대잖아요, 이제는. 30대가. 아니, 근데 그 이상형이라는 건요. 아니야, 나 솔직히 외모 보고 벼락 맞은 것처럼 뿅 가는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첫인상이 처음이라고는 하겠는데, 나는 이게 사람들한테 좀 데이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이쁘다고 뿅 가진 않아요, 난. 그분은, 그 40대 초반 그분은 급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만나,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다. 있잖아요. 그저께 장나라 씨 결혼했잖아. 장나라 씨 이제, 자기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아, 맞아. 현빈 씨, 손예진 씨 임신했더라. 현빈 씨는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손예진 씨가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현빈 씨도 세례를 받을 것 같고, 김태평 뭐뭐뭐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제 손예진 씨의 아이는 김 씨가 되겠지? 어쨌든. 아, 근데, 솔직히 그래. 비정지훈 씨는 내가 보면 김태희 씨가 그거를 좀 약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 가수로서의 정지훈 씨가 좀 약간 정말 본인의 끼를 주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인성적인 면에서라든지, 그러니까 정지훈 프란치스코가 됐잖아. 김태희 베르다 자매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지훈 프란치스코가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태희 씨가 좀 그거를 잘,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끔 해준 것 같아. 그리고 그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이병헌 씨가 그 과거에 과오가 있는데 그거를 이민정 씨가 받아준 거잖아. 내가 보기엔 이민정 씨의 그 인성이 진짜 훌륭했던 것 같아. 이민정 씨가 받아줬다는 거는.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떤 내가 아는 시부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60대 후반에서 70대 돼가는 아는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어떤 친구 결혼식에서 강론 시간에 그 얘기를 했대요. 혼인미사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용서한다. 는 뜻이라고. 참고로, 그 혼인성사했던 친구 역시 애넷 낳았어요. 대단하지? 안 잠갔으면 다섯. 어쨌든. 아, 살려고 잠갔어요? 헐.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 손잡고 갔어. 아프겠다.
아, 고래 잡듯이 모르고 갔어요? 그 얘기한다면서요? 그 애들 고래 잡으러 갈 때는 그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 병원에 들어간다고. 아, 물론 나는 고래 잡았던 날에 그 돈가스 먹진 않았어요? 아, 그것도 10만 원이에요? 그 고래 잡는 것도 10만 아니, 그 고래 잡는 것도 10만 원이긴 한데. 고래 잡는 것도 10만 원이. 아, 몰라. 요즘은 물가가 올랐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즘 많이 해서, 아니면 80에서 15까지 내려갔으면 그거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일 수도 있어. 그 건강보험 지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깎였을 수도가 있어요. 그렇게 깎인 거는 건강보험 지원일 거야. 아, 다시 풀려고요? 아니야, 남자는 안 죽었어요. 그, 알죠? 남자들은 의학적으로 죽을 때 가지고 할수 있는 거. 살아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거죠. 그, 여자들이 완경이 되면, 폐경이 아니고 완경이래요. 끝나는 거니까. 하여간, 그쵸? 하여간 그래. 이게 아 늦게 욕구가 와요? 헐. 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는 외모로 내가 훅까진 않거든요. 내가 살면서 진짜 외모로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그렇게 훅 가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나는 좀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은 좋겠다. 아, 손만 잡고 자다길래 손 잡고 잤더니 지도가 확 나왔어요. 아, 손만 잡으셨어야지. 아, 칼 들었으면 빼야 돼?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랑, 나는 건강 좀, 아이소 마이1994 에드벌룬 한 개의 선물. 그러니까 그런 좀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좀 좁고 깊은 관계를 형성을 하거든요. 진짜 좀 정말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은 그러기는 하는데 좀 이제 좀 정들면 나는 그 생각을 하겠네요. 아, INFP 특징이 있어요? 상상 연애를 해. INFP의 특징이 상상 연애. 아, 나저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어. 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요. 심혈을 돌려요, 진짜.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거야. 외모보다 인성을 봐요, 그래서. 진짜
외모보다는 인성을 보기 때문에 경제관념, 돈 헤프게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인성. 아니면 경제관념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돈잘 벌어. 그럼 괜찮아. 배우자가 돈잘 벌어. 그러면 괜찮아. 그럼 괜찮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돈잘 벌고 그잘 쓴다는 게 있잖아요. 좀 진짜 계획 잘 세우고 좀 그런 경제적인 그 소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플렉스만 안 하면 돼. 막 플렉스만 안 하면 되고, 좀 뭔가 결제를 할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고, 진짜 나도 흔쾌히 결제를 할수 있어. 난 그러면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거 알아요? 기저귀요. 우리가 지금 육아용품으로 사는 기저귀들은 다 일회용이잖아. 근데 우리의 그 기후 환경을 생각을 하면, 기저귀? 그 물론 외출할 때는 일회용 기저귀를 써야 되겠지만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그거지. 면기저귀 다회용으로 써가지고 빨아서 써야죠. 그런 방식으로 좀 돈을 아껴야지. 그러니까 외출용으로는 사야죠. 외출용으로는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애들이 보고 배워야 돼. 나중에 애들 크고 나서 이 기저귀 니네가 썼던 거야 하고 보여줘야지. 그러면 아, 저렇게 아껴 써야 되는구나. 어쨌든 요즘 그런 거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환경 이런 거좀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알죠? 일회용 기저귀도 그렇고 그 일회용 생리대도 그렇고 사람 몸에 안 좋은 성분 들어간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면생리대 만들어서 쓴 사람들도 봤어. 임신까지 계획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환경 생각하는 게 결국 본인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해야죠. 니값 하셔야죠. 니값 해야죠.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죠. 아, 그래요? 무릎 수술 해본 지꽤 됐네. 아, 빨리 일하러 가라고? 어우. 뭐 어쨌든 아, 한번더 해야 돼요? 아휴, 그건 좀 이제 버티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와 관련돼서요. 사실 국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그 삶과 그 수명과 관련된 거는 그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거죠. 그 뭐냐? 그거와 관련된 거는 이런 거를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국민들의 그 일생과 관련된 그 기본 필수 사이클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앞으로 챙겨야 되는 복지는 그거예요. 솔직히 그 경제 활동으로 계속 돈은 순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 부자들 세금 깎고 그거를요, 이게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돈 있는 사람들 표기 예산밖에 안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도덕이 안 서는 세상 같아, 이제는. 진짜 도덕이 바로 서야 되는 세상인데, 에휴. 사실 그래서 내가 여자 볼때 인성을 만들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성을 먼저 보고, 그참 그쵸? 인성이 더 중요하고, 아니 왜냐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얼굴이나 그 몸매 이런 거 이쁜 거보다도 그냥 진짜 그 인성 자체가 그 이쁜 사람하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고 싶은, 나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종교가 있는 게 좋긴 하더라. 왜냐면 좀 종교 그런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깊이 하면 그런 거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서로 인성적인 면에서 검증이 된 사람들끼리니까. 그쵸? 그리고 사실 종교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나마 서로 사돈 맺는 집안들끼리도 종교가 같으면 좀 친해지기 쉬워. 종교가 같으면. 근데 이제 내가 요즘 최근엔 내가 이제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서로 얘기도 잘 되고 그러는데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집안이 교회를 다녀. 쩝쩝. 그래서 아, 이 사람과는 동료 관계로만 그렇게 됐죠. 아니요, 교회 쪽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교회를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개종을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개종하면 돼. 그 개종 예비자들이 똑같이 교육받고 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안이 교회면 그집 사람들 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그 가톨릭 그좀 젊은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청년들 그 가톨릭 선교하기 위한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신부님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자들끼리 소개팅 해준다고 그래 내가 신청을 넣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신청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도 좀 서로 신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 아, 근데 멀리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멀리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네에 없어. 우리 동네 성당이요? 청년 얼마 없어. 그리고 연애 감정이라는 게요, 꼭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감정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 집이 좀먼 사람들이랑 만날 순 있어. 근데, 사람들하고 막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도요, 솔직히 연애 감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막 상처 많이 받고 막 데이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람한테 마음 열기가 힘들어. 거기에다가 내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잖아요? 그게 더 부담이야. 그러니까 정말 좀그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좀 이런 내첫 상황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 결혼이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까지 찾으려니까 힘들어. 천만 원 갖고 나른 거 정도. 어쨌든. 징하게 숨었어. 아휴, 발 뻗고 잘까요? 그 사람은 돈 갖고 튄것 때문에 아마 편하게 못 잘걸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막상 전화해도 본인이 못 받는 이유예요. 편하게 못 자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걸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연락을 못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서로 돈 문제 생기면 위험해. 서로 돈 문제 생기면 좀 위험하고요. 그쵸? 불쌍하지.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냥 재촉할 수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서로 힘든데. 가족은 선택이 안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은 오로지 배우자밖에 없잖아.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가 배우자랑의 사이에서 생기면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만나고 싶다는 거 생각이 드는 것도 선택이잖아.
아니, 저 사람 나안 만날래. 그것도 선택인 거고. 글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여태까지 이런 시련을 겪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길래? 저기요, 저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1987년생 커버 될수 있는 사람, 구해요. 간식 먹다 싸우는데 옆에 누워있어? 아니야, 그렇게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 만나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면 이미 인성에서 입고 컷당해요. 초코파이 주고 가. 그건 또 뭐래. 어쨌든. 아, 연애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몽쉘이요. 솔직히 초코파이보다 몽쉘이 식감이 좋긴 해요. 초코파이가 좀그 과자 비율이 너무 많아. 몽쉘이 조금 촉촉해. 몽쉘이 촉촉한 식감이 더 좋거든요. 산도는 조금 막 목이 좀 뭉치지 않아요? 산도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자유시간? 스니커즈? 자유시간과 스니커즈의 차이인가요? 아, 근데 나는 그 자유시간 스니커즈는 막 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이빨이 힘들어해요. 씹어먹는데 이빨이 힘들어해가지고 나는 그런 점에선 트윅스가 좋아요. 트윅스는 거기서 아몬드 이런 것만 빠진 거잖아요. 식감에서는 트윅스가 좋아요. 허시크러쉬? 뭐 어쨌든. 그래서 식감은 트윅스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건강하이소 마이힐994 아, 고마워요. 에드벌룬 1개 선물. 친구 전화 걸면 5분도 안.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죠. 어쨌든. 아, 먹으면서 받아요? 아, 맞아요. 진짜 밥 시간이야. 내가 지난 겨울에요. 김포장릉 갔던 날. 내가 여의도에 직장 다니는 친구랑 잠깐 짬내서 점심 먹었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걔는 직장이 여의도니까 걔도 가끔 나를 좀 찾아주는 거지. 뭐, 그래. 아, 근데 이제 걔는 모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그러니까 본인의 선생님은 아니었고, 모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담임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선생님이랑 결혼했거든? 그 친구가?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고1 담임이 소개해준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어. 그 친구가. 그래서 신부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아는데 근데 이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그 신부가 좀 나이가 좀더 많아가지고 좀 급했나 봐. 좀 급했어가지고 결혼식 때 이미 뱃속에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야, 얘가, 에이, 나랑 비슷하게 되게 조그만 이미지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어떻게 쟤한테서 씨가 뿌려져서 애가 나왔을까? 그게 지금도 좀 상상이 안 되기는 해요.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장작은 떼봐야지 알아요? 하여간 그래서, 뭐, 그래요. 좀, 이, 아, 와이프분이 휘발유를 부어요? 그건 좀 무섭다. 휘발유 붓는 건좀 무섭다. 아, 하루 3번? 그건 좀 세긴 하다. 그건 좀 세네. 아, 진짜 그거네. 아침에 반갑다고 뽀뽀뽀, 저녁에 말하자고 뽀뽀뽀. 어쨌든 뽀뽀뽀. 에이, 3번 갖고는. 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아이, 모르죠. 꼭 40대라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 만나봐야지 아는 거지, 그거는. 그쵸. 아, 닮은 딸 키워보라고. 근데 또 몰라요. 그 얼굴은 부인 닮고 하는 행동은 우리 닮을 수도 있어. 사람 이름 몰라. 아, 엄마한테 일러. 그쵸. 엄마한테 일러 바친다잖아. 그러니까 아빠 편을 안 들어주지.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거는 아빠 편을 안 들어줄 수밖에 아, 그런 쪽에선 비밀이 없어요? 하여간, 그럴 순 있겠네요. 아, 무서워. 대놓고 사뒀다고 동네방네야? 궁시렁, 궁시렁. 건강하이소 마이힐994 에드벌룬 한 개의 선물. 아, 네, 한개또 고맙고요. 어쨌든. 아, 걔도 모아놨구나. 건강하이소 마이힐994 아, 네. 에드벌룬 한 개의 선물. 한개또 고마워요. 아니, 계속 이거 마시고 있어요. 한잔또 있어요. 그쵸, 좋은 인연은 만나야죠. 아침이요? 있긴 있어요. 아침이 있긴 있는데, 아, 첫인상. 사내 아이로 봤는데, 부부. 뭐, 그쵸. 왜냐면,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다 떠나가고, 둘만 남아. 약간 그 둘만 남으면, 어쩌겠어요.
약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있잖아. 이막그 무인도에다가 어? 무인도에 남녀 둘을 냅두면 벌어지는 일 해가지고 그런 영화들 있잖아. 하여간 있어요. 무인도에 남녀 단둘이 남으면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아이고, 또 어떻게든 그러면 시차를 맞춰 봐야죠. 아, 그치. 직원들 체력 관리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일하는 날 몰아서 일하고 쉬는 날 확실히 쉬고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마냥 맨날 일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7일 동안 주 7일이니까 사실 그거예요. 그 뭐냐, 만약에 평소에 고객들이 어떤 요일에 많이 왔는지를 보고 제일 안 오는 두 날을 정하면 되죠. 사실 그러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주말을 마냥 이틀을 다 비우기에는 원래 이런 쪽 업종이 그거죠. 휴일에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평일 중에서 좀 널널한 날을 차라리 쉬는 게 낫죠. 그런 적 업종은. 그쵸. 건강하이소 마이힐994 에드벌룬 한개 선물. 아, 네, 한개 고마워요. 어쨌든, 공휴일 주말, 평일. 그러면, 그거네요. 평일 하루, 주말 하루 골라야 되겠네. 아,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거 있죠. 그럴 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은 일요일 쉰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면서. 혹시, 요 마포 쪽에 조박집이라고 그 돼지갈비집 알아요? 그 조박집이 일요일을 무조건 쉬어요. 진짜 잘 되는 고깃집인데, 솔직히 이쪽 그 음식거리 쪽은 휴일에 잘 되잖아요? 근데 일요일을 무조건 쉬더라. 왠지 알아요? 교회 나가. 오너가 교회를 나가나 봐. 그래서 일요일을 무조건 쉬어요. 르네상스 베이커리라고 있거든요? 르네상스 베이커리 일요일에 쉬는 이유가 있어요. 오너가 교회 나가요. 그래서 쉬어. 근데 이제 그거 알아요? 그, 가톨릭 청소년회관, 청년회관 이런 건물들 있죠? 이런 건물들은요, 그 가톨릭 회관 막 이런 건물들은요, 일요일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런 쪽 회관들은 주일이 제일 바빠요. 대신에 이런 데는 월요일을 쉬지. 성당도 월요일을 많이 쉬죠. 성당 사무실도 같은 이유로. 왜냐면 그 종교 시설들은 일요일에 일을 해야 돼. 신자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아니, 운동량이야. 충분하고요. 에휴, 그러네요.
네, 그러면요. 이제 일단은 지난 주말까지 조금 그막 몰려 있었던 일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잠깐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일단 오늘은 알람을 이게 좀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 폰에 앱 깔아놓은 게 많으면요. 알람이 겹쳐서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캐시 문제 때문에. 물론 나는 그런 알람 설정 이런 거 일일이 설정을 안 해놓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지금 촬영해놨던 영상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일단 그 작업들을 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좀 썰풀이 좀 이것저것 했는데, 네, 다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보도록 건강하이소 할게요. 네, 두개 마이힐구구사 고맙고요. 에드벌룬 2개 선물. 네, 그러면 가볼게요. 건강하이소 마이힐구구사 에드벌룬 3개 선물. 와, 열애 진입했어. 건강하이소 마이힐구구사 에드벌룬 4개 선물. 건강하이소 마이힐구구사 에드벌룬 9개 선물. 와, 열애 진입했어. 와, 이렇게 진짜 꾸준히 해서 열을 들어오는 게 진짜 뭔가 그 보람이 돼요. 아, 개수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좀막 너무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일단은 확실한 거는요 100은 넘어요. 그 커트라인이 100은 넘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제 최소 그한 큐에 열혈 진입하려면 네 100개 이상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결론이 났어요. 네, 어쨌든 오늘 열혈 진입,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역시 열혈 진입이 생각나. 그 열혈 진입, 네, 고맙고요. 그쵸. 공지는 한번 최대한 한번 이제 쓸수 있게 해볼게요. 사실 공지 올리는 게좀 습관이 너무 안돼 있어가지고 그날 또 어떤 방송을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열혈 가입 고맙고요. 네, 가볼게요. 잘 자요.